니꼬리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다.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제가 요즘 From Head to Toe, Idioms From Head to Toe 찍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 파일은 이디엄을 좋아해서 많이 모아놨는데요. 완성되지 않은 파일이었어요. 그냥 각 막 두서 없이 이쪽 저쪽에다 순서 없이 놓고 그런 표현들이었는데요. 이번 이 동영상 찍으면서요. 헤드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까지 정리하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유익한 시간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손보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재밌는 표현 정말 많습니다. 저의 즐거움이 곧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 겸 또 엄마 공부 겸 찍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I 표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역시 첫 번째 시간도 재밌으셨죠? 꼭 봐주세요. 이번 시간도 정말 재밌으니까요. 꼭 유익하기도 해요. 꼭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봐주세요. 예, I 표현. 어떤 표현이 있을까? 오늘도 한번 가보실까요? 첫 제목으로 I'm keeping my eyes on you. I'm keeping my eyes on you. 아, 이렇게 되길 바라시죠. 청춘 남녀라면 더더욱 좋은 표현이네요. I'm keeping my eyes on you. My eyes on you. 무슨 뜻일까요? My eyes on you. 뭐 이건 쉽죠. 생각하시기. 예. 나는 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를 쫙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 이런 말이네요. 스토킹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유심히 잘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I'm keeping my eyes on you. 우리 아이들, my eyes on you. 어머니 그러시죠? 예, 표현 알아두세요. Next, I'm keeping my eyes on your back. 예, 이 표현도 위에서 같은 건데 사물로 바꿨죠? 누군가가 Could you please keep your eyes on my back? 이렇게 물어봤다면 I'll keep my eyes on your bac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너의 가방을 잘 지켜보고 있어. 이런 말이죠. 누군가가 물어보는, 누가 요청한 거죠. Please keep your eyes on my back. 이렇게 말했으면 Yes, I'm keeping my eyes on your back.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방 잘 봐달라는 거죠. 공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거 표현 Keep my eyes on you. Keep my eyes on your back. 사물이나 사물함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y eyes on you.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My eyes on your childre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겠네요. 그리고 Next. I'll keep an eye out for the bus. I'll keep an eye out for the bus. 이거는 위의 표현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같이 놨어요. I'll keep an eye out for that bus. 어떤 표현이에요? 현재 버스가 있지,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위의 표현은 내 눈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면서. 근데 이거는 Keep an eye out for라는 것은 현재 없지만 버스가 오는지 잘 지켜볼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ll keep an eye out for the bus. 이렇게 하면 아 언제 올지 차가 없는데 지금 버스가 오는지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켜보는 광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ll keep an eye out for the bus. 이렇게 keep an eye out for. 알아두세요. Keep an eye on you 하고 헷갈리지 않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Next,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예, 이거 하면은 뭐 노래가 나오겠죠? I can't take my eyes off. Off 눈을 떼는 거잖아요. 뗄 수가 없어. 위에 표현 I keep my eyes on you랑 상통하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연인 관계라면 더더욱 좋은 표현이고 아이들한테도
조그만 아이, 베이비한테도요. I can't take my eyes off my baby. 이렇게 하면 되죠. I can't take my eyes off my baby. 예, 내 아기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 다음 표현 갑니다. Idioms for eyes에 해당하는 아이 표현에 대한 이디엄 하고 있는데요.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다음 표현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볼까요? I'd give my eye teeth for that. eye teeth가 나오네요. 도대체 eye teeth라는 게 뭔가요? eye teeth를 알면 재밌습니다. I'll give my eye teeth for that. 무슨 뜻인가요, 우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인데요. 요 아이티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티스는 윗송곳니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뜻으로 무언가 엄청 가지고 싶거나 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I'd give my eyeteeth for that. 난 그것을 위해서 내 송곳니까지 줄 거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이런 표현으로 됩니다. 그래서 eyeteeth, eyetooth 단수로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바로 윗송곳니인데요. 중요한 것을 뜻하니까 I'd give my eyeteeth for that. 그것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열망할 때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유용하겠죠? 네. 그렇게 열망하는 것 가지고 계신가요? 그럴 때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그런 걸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I'd give my eyes for that 하는 것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다음 표현 가볼게요. They don't see eye to eye. Eye to eye.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눈과 눈, 눈대 눈? 뭐, 대결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I don't see eye to eye니까요. Eye to eye는 눈을 서로 마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고 의견이 일치할 때 쓰는데, I don't see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I don't see eye to eye. 예. With my wife, I see eye to eye. 이렇게 하면 부인하고 의견이 잘 맞는다는 거죠. 남편하고 의견이 잘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I don't see eye to eye. 의견이 잘 일치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next 표현. 예, 아이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또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Someone is looking for a knuckle sandwich. Knuckle sandwich. 뭘까요? 너클이 뭔데요? 우리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관절이에요. 그래서 너클은 원래 손가락 관절인데요. 이 표현은 someone is looking for 뭐, knuckle sandwich 이러면은요. knuckle sandwich랑 합해져서 한대 주먹으로 아가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터져 볼래? 한방 얻어맞고 싶군. looking for니까요. 아, 너클 샌드위치. 이 표현을 알아두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너클은 손가락 관절이고요. 너클 샌드위치는 주먹 다짐이에요. 그래서 주먹으로 한대 치는 걸 너클 샌드위치라 그래요. 이런 일 없길 바라지만, 때로는 이놈의 새끼를 그냥 너클 샌드위치 하고 싶죠. 아, 아직은 그런 때가 없으시겠지만, 때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someone is looking for a knuckle sandwich. 이거 비유적으로 someone is looking for a knuckle sandwich.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 someone is looking for a knuckle sandwich. 이렇게 억양이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someone is looking for a sandwich. Are you looking for a knuckle sandwich?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손가락 관절이 너클이라는 것도 알아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디엄이 정말 from head to toe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또 비슷한 거 많이 가져와서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오늘 정말 저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꼭 구독 눌러서 이 idioms from head to toe는 더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화책, 그리고 daily play English도 많이 나갔으니까요. 한번 구독해서 봐주세요. Happy day! Bye!